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차관요리사TV 장사노랑 이샘입니다. 반갑습니다. 2024년 3월 21일. 오늘 시간은 밀면에 올리는 무김치, 일명 고명이죠. 고명 작업을 제가 미리 깍두기를 착착착착착 채를 썰어가지고 다라에, 고무다라에 한 1000인분이 드실 수 있는, 1000명이 더 드실 수 있는, 정확하게 한 1600명이 드실 수 있는 밀면 깍두기 한 박스 작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재료며, 자, 어떻게 담는 법, 상세하게, 다 지금 작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럼 주방으로 가보죠. 자, 여러분, 방금 제가 무 절단하는 기계로서 제가 이렇게 큰, 자, 제가 손을 검을 한번 대볼게요. 이 정도 손금이 한 20, 한 5cm 나가는데, 이큰 통에 고무다라이 치고는 최고 큰 사이즈입니다. 저도 정확하게 한 1600인분에서 한 2000명이 드실 수 있는 그런 깍두기 한 파스 작업입니다.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3일 전에 제가 또 이만큼을 담아가지고 냉동 보관을 하고, 오늘도 틈새 공략을 위해서 4월, 5월 되면은 하루에 이 다라이가 3분의 1 정도 소비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. 그만큼 고을에 밀면 나갈 때 반찬으로도 나가고, 비빔면, 물밀면 이래 나갈 때다 고명으로 쓰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속도로 빠르게 줄어드는 그런 무김치입니다. 다용도로 쓰기 때문에 그때그때 만들어내야 됩니다, 여러분. 상당히 보기 좋죠, 여러분. 딱. 그리고 이 통이, 여러분, 5통입니다. 5통에 한 7kg 정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5통에 무를 엮고, 무를 짤막하게 해가지고, 이 통이 한 27개 정도 나오면 냉동 보관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3일 전에 담한 거를 한번 보러 가시죠. 자, 여기서 쭉 나가가지고, 냉동고 쪽으로 가보겠습니다. 냉동고에 이쪽 가면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가 하면은, 이 냉장고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올 냉동고입니다. 올 냉동고. 우선 이게 야심작인데, 마이너스 지금 15도로 지금 여기 보면은 세팅을 해놨습니다. 마이너스 15도. 자, 여러분 영상을 보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은 유튜브 착한 요리사 TV에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의문사항 있으면 전화번호 있죠. 9879-1116입니다. 그래서 여기는 지난번에 양념을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. 이게 양념을 보관하는데, 양념을 보관, 요, 놓 고추고, 자, 이렇게 양념도 깡깡 얼어놨습니다. 손이 안 들어갈 정도로. 양념도 꽁꽁 얼어가지고 밀면 고명에 올리는 양념입니다. 비법 양념입니다. 그리고 여기, 요기에는 뒤에도 냉장고가 있지만, 이 냉장고가 얼마큼, 이게 지금 우리가 5통에 담아놓은 통이 하나, 둘, 셋, 네 칸씩 해가 뒤에 세 칸. 자, 그러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여섯 개. 4, 7, 28. 28통. 조금 더 나왔네요. 28통을 보관을 하는 그런, 자, 한 줄에 28통 들어갑니다. 한 파스 작업입니다. 작업하면은 요 옆에 지금 오늘, 자, 여기도 지금 무깍두기가 꽝꽝 얼어가 있죠. 자, 무깍두기가 어마어마하게 얼어가 있습니다. 이게 무깍두기. 자, 이거는 칼국수 양념도 꽝꽝 얼어놓고, 무깍두기가 이만큼 얼어 냉동해서 해동시키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. 안 그러면 물로 터져가지고 못 씁니다, 보면. 그래서 오늘 여기에 한 파서 요 있는 거는 물로 올리고, 위에가 조금 여분이 좀 있거든요. 물로 요 정리를 해가 올리고, 오늘 일이 많네요. 자, 이렇게 작업을, 자, 네이버 검색도 한번 해 주십시오. 자, 여러분, 금방 김치를 갖다가 통에, 자, 고무다라이에 엄청한 양입니다. 한 1600명에서 2000명이 되실 수 있는데, 고명이 왜 그러는가 하면은, 식당에서 손님이 여름에 장사가 잘될때꽉 차가지고 몇 바퀴 돌아가면은 반찬으로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하루에 5통 중에 4통, 5통 빠집니다.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28통 만들어 놔봤자 일주일 못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죠? 그러긴 해. 평균 장사 잘 되면은
여름철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담아야 됩니다. 어떨 때는 두 번 또 담아야 됩니다. 그래서 지금 3월달이지만 미리 한 다섯, 여섯 파스, 저 뒤에도 쇼케이스가 있습니다. 아이스크림 냉장고에 계속 담아가지고 무는 가격이 많은데 한 박스에 많은 정도 할 때 무김치를 무조건 많이 담아놔야 됩니다. 여름철 되면은 한 박스에 28,000원, 3만 원 가도 무가 무 한 박스에 하나 두 개씩은 서가 철철 내려가 사용 못하는 무를 버리는 무가 많습니다. 그래도 어떠겠습니까? 자, 배짱이가 겨울철에 여름철에 노래만 부르다가 겨울이 다가오면 얼어 죽는다 하면 개미는 열나게 지금 비수기 때 무 깍두기를 꽉꽉 담아가지고 얼어놔가지고 여름 성수기 때 서가 나가면서도 계속 작업을 해야 됩니다. 그런 키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무를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. 장사가 좀 된다 싶으면 팍팍팍 무를 계속 담아요. 그러니까 비 올 때 여름철에도 일기예보를 딱 보고 비가 뭐 내일이나 모레 비가 온다 이러면 무를 한 파스 담든지 양념을 한 파스 하든지 그래 해놔야 돼. 그래서 여름에 치고 나갈 수가 아니었습니까? 그래 막상 떨어놓고 막 그때그때 담으면 생 사람이 죽습니다. 안 그래도 일 밀면에 손님의 치이제 양념도 그때 담아야 되지. 얼마나 지금 한가할 때 이때 많이 담아놔야 됩니다. 그러면은 간단하게 무김치 담을 때 재료를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, 자 여러분 여기에 지금 무김치 담는데 당근 신화당 있죠. 신화당 한 봉지. 자, 예를 들어서 조그만한 신화당 봉다리 있죠. 그거 한 봉지 터져있고 아이미 미온 1kg. 그 다음에 소금 고소금이라든지 천일염이라든지 2kg 들어갑니다. 2kg. 아, 2kg를 넣고 소금을 2kg 넣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 500g만 잡아있습니다. 간마늘 2kg. 그러면 다 된 거죠. 다섯 가지밖에 안 들어갑니다. 여러분 비법 중에 비법인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도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천지입니다. 그래서 무 다섯 박스, 무 100kg의 기준을 했을 때 소금, 고소금 한 2kg, 간마늘 2kg, 그 다음에 아이미 1kg 한 봉지, 당원 한 봉지, 그래서 고춧가루 500g, 고춧가루 뭐 연호봉대 1kg 대가 있는 거 반만, 고춧가루 절대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. 고춧가루 많이 넣으면 벌거가지고 묵기는 좋아도 밀면에 올려놓으면 보기가 싫습니다. 밀면 자체 김치가 하야무리하게 이렇게 빛깔이 나야 됩니다. 그래서 저기 할 때 먼저 고무다라이가 큰 최고 큰 고무다라이에 무 다섯 박스 썰어가지고 이러면 저게 딱 들어갑니다. 레시피 기준 정량 그 고무다라이라 생각하면 됩니다. 무 다섯 박스 담을 때 그래 물을 3분의 1 이상 채워야 됩니다. 물을 10개 중에 3부 자, 3분의 1 이상 딱 잡아 조금 더 줘도 됩니다. 그래가지고 물을 먼저 쫙 수돗물을 붓고 그 다음에 소금, 간마늘, 고춧가루, 당원 넣고 물 쫙 넣고 무김치를 갈아가지고 한번 자, 저는 지금 고무장을 끼고 싹 다 리비니가 지금 통에 담으면 됩니다. 금방 갈아가지고 30분 후에 좀 숨이 어느 정도 죽으면 짜부지하게 되는데 그때 통에 담아가지고 조금 전에 보시죠. 바로 냉동고에 들어가야 됩니다. 냉동고에 안 들어가고 냉장고에 보관하면 한 3, 4일, 5일, 6일까지는 써도 되는데 양을 다 쓸 자신이 있으면 장사가 그만큼 잘 돼가지고 한 파스 담았을 때 다 지낼 수 있으면 냉동고에 안 넣어도 됩니다.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가지고 자 게이미가 뭐 이삭을 물어 오듯이 창고에 꽉꽉꽉 재기 때문에 냉동고에 꽉꽉꽉꽉 끌어놔야 됩니다. 그래서 꽉 얼어놓고 해동하는데 자 일반 술냉장고에 넣어놓으면 해동하는데 이틀 넘게 걸립니다. 그래서 항상 선입천수로 여름에는 술냉장고 전용에 무김치를 꽉 박아여가지고 녹은 것부터 팍팍 쓰고 내려오면 또 얼은 거 엮고 4칸씩 자 저 500 5통이 4칸씩 들어갑니다. 술냉장고 저 뒤에 보이는 통에 맨 위에 깡깡 얼은 거 엮고 그 다음에 착착착 하면 맨 밑에 빼가 서는 건 계속 녹아 해동되고 옵니다. 뺀 만큼 내르고 뺀 만큼 내르고 이래야 됩니다. 그래서 부지런을 해야 됩니다. 그러면 그래 안 하고 다른 방법을 또 택한 분도 계시지요.
근데 상온에서 냉동된 물을 놓으면은 정말로 물컹물컹 해가지고 손님 상에 올리도 못 쓰고 며칠 다 해동시키가지고 냉장고에서 써도 물컹합니다. 그러면 무가 물컹하고 맛이 없으면 밀면 맛이 제대로 안 나겠죠. 그래서 항상 이게 키포인트입니다. 자, 작업을 잘 해놔놓고 보관을 못 해가지고 밀면 맛을 갖다가 과야 밀면 최고의 맛을 완전히 똥맛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영상 갖고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저는 착한 요리사TV 장사노랑 이셉입니다. 감사합니다.